애초에 재료부터 하나씩 공개하는데요. 족쌀 같은데. 잡쌀, 보리, 차조, 기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현미까지 다섯 가지 곡물을 섞어서 8시간 동안 물에 충분히 불려줍니다. 솥을 걸어놓고 뭔가 쪄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에 오래 불린 다섯 가지 곡물을 솥에 넣고 잘 펴줍니다. 밥 지을 준비 완료. 그러신 이게 밥 10초 남으려고 꼬도밥 줘요. 꼬도밥. 밥을 짓겠다더니 어디론가 향하는 달인. 아니 옥수수는 뭐에 쓰리는 걸까요? 옥수수 수염 밥 짓는 데 넣으려고요. 이거를 밥 짓는 데 넣으신다고요? 예. 왜요? 예, 향이 은은하게 우러나가지고 식초가 훨씬 맛이 좋아요. 맛뿐 아니라 이뇨작용 같은 효능까지 더해주는 옥수수 수염. 오직 생활의 달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이런 거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해요. 어렸을 때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못했죠. 옛날에 뭐 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초등학교 몇 개 더 나오나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달인의 대답은? 공부 잘했죠. 아유 나 똑똑해요. 왜 그래? 강한 장작불로 1시간 남짓 가마솥에 끓여주면 식초를 만들기 위한 밥이 완성됩니다. 와. 옥수수 수염의 구수한 향이 은은하게 스며든 밥. 물기가 적은 고도밥을 짓는데 발효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식초를 발효시키기 위한 필수 재료가 등장합니다. 하얀 가루는 뭐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식초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40일 된 거. 빠놓은 거. 식은 고도밥에 누룩 가루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누룩에는 몸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하죠. 오곡으로 지은 고두밥과 누룩의 결합, 발효 준비가 완료됐습니다.